최근에 우리 저 단톡방에 너무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같이 들었어요. 암종양이 뇌에 있는 암종양이 세 개가 다 없어졌다. 잠깐 그 이야기를 우리 들으면서 전국의 우리 암 환우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네요. 아, 마스크 벗고. 마스크요? 벗고. 안 벗어도 괜찮아. 괜찮아. 예. 발이 중요해요. 발. 발이 중요하다. 발이 중요해. 역시 그냥 맨발에 대해서 좀 철철하게 쓰시면 이제 철학.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맨발이 중요해. 발이 중요해. 자 이제 그리고 저 일단 웃어볼래요. 오 좋아. 마스크 벗어야 웃는 게 보이지. 아니 얼굴은 필요 없어요. 응, 발이 중요하죠. 발이 저도 살렸어요. 네. 제가 지금 웃은 거는 머리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 개가 종양이 있었던 게 없어져서 너무 기뻐가지고 마이크 잡고 더 크게 웃고 싶었거든요. 근데 저를 일타로 안 불러주셔가지고 엄마 손님도 오셨는데 하려고 했는데 네. 그래서 이제 뭐 다음 기회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저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건 없어요. 근데 제가 폐암 사기 어려서부터 너무 안 먹어서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. 감기가 많이 걸리니까 폐렴이 왔죠. 그래서 폐렴이 한 35년 전에 폐렴이 있었는데 국립의료원에 한 열흘 입원했어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항상 폐 조심하라고 어떤 마취를 해도 폐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반신 마취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조심해서 살았는데 약간 방심했죠. 코로나도 걸릴 때 너무 심하게 그래서 너무 아프게 했는데 제가 조금 예민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고 잘 먹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폐암이 생긴 것 같아요. 폐암은 암은 항상 위로 전이가 돼요. 위에 쪽으로. 그래서 머리가 제일 전이가 되거든요. 그래서 폐에 암 생기고 림프에 생기고 머리에 생기니까 사기가 된 거예요. 폐암 사기. 그때 그 진단을 받은 게 언제예요? 4월이에요. 금년 지난해 4월. 네. 아. 4월에 판정 받고 그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. 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게 한 달을 울었어요. 한 달을. 그래서 이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항암도 일주일에 한 번씩 6회를 했어요. 방사선은 20회. 최고 수치예요. 더 이상 못한다고. 6천이에요. 그게. 수술보다 더한 거. 그래서 폐에 방사선을 할 때 그 부위가 딱딱해졌어요. 이제 폐가. 근데 지금은 제가 수술 안 한 게 너무 다행이다 싶어요. 그때는 수술이 제일 우선이었거든요. 수술하면 살 수 있다. 근데 지금은 안 해서 다행이다. 그래서 그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같아요, 제가.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 않아서 지금 활동하는 거 좋거든요. 근데 하루에 몇 시간 맨발하세요? 맨발은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뭐 4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 그래요. 근데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해요, 겨울이라. 근데 그 접지 하는 건 집에서도 항상 해요, 집에서도. 그리고 지금도 뭐 한아계를 혼자 갔다 올 정도로 바닷가를 열심히 하는데 일단은 머리에 제가 종양이 하나 생겼어요. 처음에 좁쌀만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페트시트로 염색이 안 돼요. 그렇다고 머리를 쪼개서 조직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더 지켜보자 한 게 4월에 생긴 게 6월 달에 하나 더 생겨서 두 개가 됐어요. 그리고 11월 달에 검사하니까 세 개째가 생겼는데 이 세 개째가 처음에 생긴 거에 세 배나 큰 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생겼다고 바로 뭐 어떻게 못 하거든요. 변화가 있나 없나를 보고 이제
뭐 수술을 하든지 뭐 하는 건데, 그래서 이번에 1월 10일 날 결과 나왔어요. 이제 두 달 후에 다시 MRI를 찍고 더 커지면 방사성 감마 나이프를 하자. 그래서 그랬는데, 이제 그 방사 감마 나이프도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날 하기로 예약을 해놓고, 그 예약도 3개월 전에 잡지 않으면 예약이 안 될 정도로 다 밀려 있는 상황이라 미리 예약을 해놓고, 결과는 10일 날 들었지만, 신경외과에서 저 MRI를 찍으면 한 2,000장 사진을 찍어요. 2,000장 찍는데, 그거를 다 보시더니 계속 보는 거야. 저는 불안했는데,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없어졌다고, 깨끗하다고. 그래서 저기 신경외과 교수님 계신데서 제가 책상으로 꽝 쳤어요. 너무 기뻐가지고.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놀라셔가지고, 저는 너무 기쁘고,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세계가 갑자기 없어졌다니까. 와. 네.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이 맨발 걷기 제일 중요해요. 그리고 잘 먹어야 되고, 잘 자야 되고, 잘 싸야 되고. 그래서 제 목표가 맨발로 잘 싸먹자. 싸먹자. 맨발로 뭐든 잘 싸먹자. 자, 이 지금 폐암 4기에 림프 4까지 이제 전이가 됐는데, 지금 이제 뇌종양들이 다 없어진 게 지금 확인이 됐고요. 다른 쪽에 있는 폐하고 이제 이런 쪽도 다 치유되는 그날 이제 우리 다음에 증언을 더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같이 꾸준히 맨발하시고, 또 같이 이렇게 노래하고,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고, 또 주변에 막 우리 저 같이 맨발하시는 분들이 맨 격려하고 막 그 위로하고 힘 응원하고 이러니까 반드시 다 치유되실 겁니다. 자.